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필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 교육감 3선 연임에 성공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한 번 더 손잡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참 교육과 멈출 수 없는 교육 개혁을 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추진해왔던 혁신 교육을 더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고 갖고 갈 수 있는 교육,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 개혁을 꼭 완성하고 우리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교육, 그리고 민주, 평화, 정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3선에 도전하신 만큼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피로도가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움이 컸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큰 이유는 뭐 교육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이끌고 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선거인데 3선은 좀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큰 어려움이었고 특히 거기에다가 다른 후보들께서 8년 동안 제가 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지만 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참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 제게 이제 잘했으니까 마무리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뭐 조급하고 피곤함도 컸지만 이제 결과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네. 그 개표 앞서서 출구조사 당시에 그때 이정선 교육감이 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셨는데요. 네.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아, 참 많이 당황스럽고 네.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죠. 네. 그러나 그 차이가 좀 적다 생각을 하고 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네. 이 그 오차 범위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결과가 예. 그렇게 나온 걸로 볼 수 있겠군요. 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또 한편에서 3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민 여론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그 3선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처음 마음으로 처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떻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혁신 교육을 주장을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정책에는 별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지난 8년간의 혁신 교육이 시민 여러분들께 또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방향이 맞았다. 공감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혁신 교육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들 아쉬운 부분은 참 보완하고 또 미래 사회로 나갈 거니까 네.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전과 달라질 새로운 교육 정책이 있습니까? 네, 새로운 교육 정책은 뭐 연속선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무상급식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아무 부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뭐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먼저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식 뭐 시험 점수에 연연한 것보다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창의성이나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 폭넓은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교육에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미래 사회의 지식과 기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하겠다 약속드렸어요. 네. 이것을 꼭 실천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광주 학생 문화예술 체험센터도 설립하고 또 무엇보다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 그야말로 광주 학생들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이런 데 좀 중점을 둘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언급하신 그 무상 교육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으로 다 실시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네, 지금 무상급식은 네.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무상교육에 있어서 네. 수학여행비나 네. 또 교과서 대금이나 네. 이렇게 비용이 좀 덜 드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함께 수업료까지 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겠다는 네. 네, 말씀이시죠. 또 그리고 교육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요? 네, 교육혁명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목을 매고 있어요. 네. 모든 교육, 초중고의 교육은 보통 시민 교육을, 보통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그리고 폭넓은 사고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른다 해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그렇죠. 홍익인간을 기른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을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큰 파행이 오고 교육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우리 교육 학교 교육이 많이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네. 대학 입시 제도 개선하는데 우선 지금 3년 예고제로 돼 있는 것을 5년 예고제로 바꾸고 네. 또 수능의 모든 과목을 지금 영어처럼 절대평가화하고 그러면 상당히 대학 입시 제도에 매달리는 게 좀 적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정상화하고 또 고교 학점제 도입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뭐 거시적인 거고요. 네. 또 미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실 수업을 많이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해서 참여하는 수업으로 네. 이렇게 바꿔가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이제 수업 혁신을 위해서 4년간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학생 지도도 과거처럼 학생들을 뭐 지도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 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이런 구조나 또 선생님들의 교권이 존중되고 네.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위기 만들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네. 네. 선거 기간 동안 이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극복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아쉬움도 크고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사실 청렴도 평가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다양한 뭐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세세한 부분에까지 뭐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권익위에서 네.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후보자인 저 장외국 개인의 부패나 비리로 몰아가면서 청렴하지 않다라고 한 것,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가 불법 사찰을 했어요. 그건 뭐 다 보도도 되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찾아낸 게 없고 우리 교육청도 저를 뭐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뭐 특별감사다, 사안감사다, 재정감사다 해서 많은 감사를 했지만 그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한 것, 그것만 가지고 막 몰아대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네.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이것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이를테면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우리가 청렴 그 게시판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또 익명성 제보까지를 다 보장하고 네. 그것도 조사해서 처리하고 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